친구는 이 친구 어떤 게 가장 걱정돼요? 나중에 이제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아, 대출을 받아서? 네. 그다음에 보험도 책임보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사고 나면은. 아. 안녕하십니까? 어, 저거 마이크 체크. 제폴입니다. 신선했나요? 오늘 갖고 온 차가 바로 인피니티 G37S 일본의 명차였었죠. 이 차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랑 비교하자면 일본의 과우기 차량이었는데, 제가 한창 어릴 때만 해도요, 이 차 타고 나가면요 그냥 웬만한 슈퍼카, 스포츠카, 어, 인피니티다 피해야지 이런 차였어요. 다 점을 만들어버리는 그 차. 정말 유명했던 차거든요. 이 차 타면 그냥 나 좀 달린다, 아, 나 패들 좀 쓴다 이러신 분들이 타던 차였어요. 오늘 나오는 분이 일단 나이는 21, 이제 21살 우습지도 않다. 정말 또 엄청난 카포라고 합니다. 벌써 심장이 두근대긴 하네요.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어린 양이 또 나오셨네. 21살. 네, 21살 구독자입니다. 혹시 이거 차주분? 아, 제가 차주는 아니고. 어, 아니에요? 못 말리는 친구를 제보러 나왔습니다. 못 말려요? 네, 못 말려요. 아, 오징어도 아니고? 네, 못 말려요. 아, 그래요? 왜, 어떤데요 친구가? 너무 차에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21살이 쓸 돈이 있나 차에? 없는데 써요. 아, 차에 뭐 어느 정도로 쓰길래 그래요? 돈도 없는데 차에다가 그냥 모은 대로 쓰고. 모은 대로 다 써요? 네. 특히 기름값 이런 거? 기름값, 그다음에 뭐 엔진오일 갈고 그러면서. 네. 네. 뭐 친구들 만날 때는 항상 이렇게 빈털털인가요? 집에서 안 나와요, 돈이 없다고. 네. 아, 이건 의리 있다. 무조건 얻어먹기보다 안 나와버린다. 네, 그냥 안 나와. 이거 생기면 나오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아, 돈이 다 떨어졌다? 네. 어, 뭐야, 두더지야 뭐야. 자기는 절대 카푸어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한번 끌고 나와봤습니다. 그치, 우리 카푸어들은 자기가 카푸어인 줄 몰라. 이게 아, 제일 몰라요. 이게 제일 수분 상황이. 그리고 오늘 21살이니까 뭐 조언이나 이런 거보다는 한번 재미나게, 우리 차를 좋아하는 21살들은 요즘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힘들길래 이 차, 어, 인피니티 완전 09년식이잖아요. 네. 이 차를 끄는데 힘이 드는지. 하, 벌써 기대되는데요. 일로 와봐. 아, 온다. 오, 그거 온다. 그거 온다. 두둥. 아, 나 카푸어 아니라니까. 어우, 나왔다. 그거 왔다. 아니, 오늘 친구가 제보해줬잖아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친구는 맞다 그러고, 다른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다 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친구는 본인이 카푸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차만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벌써 행복해 보이긴 하는데? 네. 운전할 때 너무 좋은가요, 막? 네. 뭐, 라면만 먹어도 행복하고. 아, 진짜요? 네, 차만 있으면. 아, 그래서 라면 먹어서 다이어트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요? 다이어트는 좀 해야 돼. 너무 라면? 네. 너무 라면이에요? 네. 근데 친구들은 왜 카푸어라 생각해요?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 이제 나중에도 살고 하는데, 너무 아직 중학교처럼 살고 있어서. 아직 병이 조금 있나요? 중2병? 네, 뭐 있죠. 아, 대학생병인가? 대학병인가? 네. 아니, 고3병? 일단 이 친구분한테 어느 상황인지 제가 일단 구체적으로 얘기를 또 들어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이 차 디자인이 미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 세월의 풍파를 많이 맞았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좀 찾아보기가 힘든, 어, 그런 차이긴 하거든요. 일단 우리 또 21살 카푸어답게, 크, 힐이 이 정도는 돼줘야지. 여기는 어딜 이렇게 다 긁어먹은 거예요? 아, 사실 제가 긁은 건 아니고, 네. 전주인 분께서 많이 긁으셨더라고요. 아, 하지만 수리를 하지 않은? 네, 할 돈이 없어서. 아, 할 돈이 없어요. 네. 근데 이 정도가 되니까 쌍남자 느낌 난다. 네, 그죠. 이 정도는 긁고 다녀줘야 웬만한데 이제 보도블록 같은 거 무시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마음 편하게 주차하는 거죠. 안에 그리고 이렇게 녹이 쓸어 있는데, 어, 여기 진짜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녹은 쓸어줘야죠, 그쵸? 네, 맞죠. 어, 녹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는데 그냥 사왔습니다. 그렇지, 절대 녹색은 하지 마세요. 아, 네. 네, 하면은 뭔가 또 가오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건 뭔가 세라믹 브레이크 같이 여기 노란색으로 변할 때까지. 근데 인피니티를 고른 이유가 뭐예요? 저희 전에 일하던 대표 형께서 사무실 네네. 앞에 GTR을 한 대 끌고 오신 적이 있거든요. 아, GTR? 네. 고질라 그 차량? 네. 고릴라 차량? 네. 네. 근데 그 차량의 배기음을 딱 듣는 순간, 네.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이. 네. 이 차를 꼭 타야겠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최대한 비슷한 차로. 아, 비슷한 스피드와 파워를 자랑하고. 네. 이때는 제로백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내가 제로백 테스트 할 건 아니지만, 네. 그의 자부심으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할 때도, 니콘 제로백이 얼마인데, 난 얼마야. 네네. 어, 이러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네. 현재 1인가요, 친구들 사이에서? 네, 지금은 1입니다. 아, 그때 너무 뿌듯해요? 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중고로 320만원 주고, 네, 가져왔습니다. 320만원? 네네. 야, 잠깐만, 320만원이면 좀 있으면 기름값이 뛰어넘겠는데? 지금 거의 차값 반 이상 기름값으로 쓴 것 같아요. 아, 기름값이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저번 달 기준으로 8-90만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고급유? 네, 고급유로. 본인은 돈이 없어서 집에 있어도 차는 고급유 매겨야 돼. 네, 차는 좋은 거 매겨야 돼. 스테이크를 매긴다? 네, 그죠. 나는 컵라면을 먹어도? 네. 보험료는요? 보험료는 제가 자차 빼고 완전 책임으로 해서 세 달에 40만원 정도. 어, 1년을 안 하고요? 낼 돈이 없어서 1년치는.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하지만 너 3개월은 책임지겠다. 네네. 3개월 이후는 너 어떻게든 자립해라. 아니면 네. 너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생면 연장시켜주고. 아니 그때 생각하자. 네 그때 생각하자. 그래도 한 달에 거의 100은 되네 그죠? 돈 100. 네 그쵸. 현재는 무슨 일이에요? 현재는 백수고요. 백수? 네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근데 이 돈은 어떻게 써요? 뭐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네 전에 배달 일을 했었어서. 아 배달 대행 같은 거? 네네. 아 그런 걸로 좀 모아둔 돈이 있어서? 네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그걸로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장 잔고는 어느 정도 돼요? 한 10만 원 정도? 진짜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든 유지시켜야죠. 좀 답이 안 나오는데? 당분간 집에서 안 나오겠구나 이제. 네 그죠. 잠깐 쉬어야죠 집에서. 잠깐 잠수 타고? 네네. 네, 친구 들었죠? 안 나온대요 당분간. 미리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일단 이 차가 와 3700cc 마력도 300마력이 넘어요. 이게 09년도 나온 당시에 300마력이 넘잖아요. 그럼 진짜 고성능 차였어요. 그것도 자연흡기로. 그리고 제로백도 5초대?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 5초대면요 와 진짜 빠르다. 왜냐면 다른 슈퍼카들도 끽해야 3초 후반 4초? 4초만 돼도 정말 슈퍼카 성능이라 하던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차였는데 정말 이제 세월의 흔적을 좀 많이 맞았습니다. 앙증맞은 사이드미러 귀엽습니다. 백설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도어 한번 봐보세요. 야 이게 세월의 흔적. 여기에 얼마나 문을 열었다 닫았으면 이제 손에 기스들 보이시죠? 요 안에 띠기디? 아, 요 소리 뭔가 이것이 지바겐의 감성이에요. 문 열 때 지바겐 감성 좀 나나요? 네 살짝 나는 것 같아요. 띠기디 가그다 띠기디 가그다. 네네. 좀 더 녹이 쓸어야 돼요. 아, 네. 그럼 뭔가 더 셀 것 같아요. 깨! 팍! 이렇게.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좀 남아있고. 야 여기 뒷바퀴도 장난 아니네요. 근데 그때 그 제네시스 쿠페에 비빌라면은 좀 더 열심히 타야겠다. 아 네. 그 친구는 일부러 범퍼 바꿔 다닌다는데. 네? 일부러 쓸고 다닌다는데 이거는 너무 지금 사렸어요. 아직은 이 카푸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진 못할 것 같아요. 21살이니까 이렇게 좀 재밌게 찍은 거예요. 31살이었으면 벌써 혼내고 있을 텐데. 네, 21살이니까. 친구분 이 디자인 어떤 것 같아요? 너무 구세대예요. 아 너무 구세대요? 네. 그리고 이게 귀엽게 리어 스포일러도 달려있는데 아 여기 또 크롬으로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멋있으면 하다 살짝 올드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살짝 올드한 것 같아요. 주차는? 뭐 타는데요? 차? 저 벨로스터. 아 요거 요거? 네. 애는 타줘야지 친구랑 한판 붙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얘보다 나이는 적으니까. 아 나이는 적으니까? 네. 아 친구는 거의 노땅차를 타고 있고. 네, 그렇죠. 나는 뭔가 신형차를 타고 있고. 네. 아 요거 N으로 한번 꾸며주세요 멋있게. 저 그냥 아예 N으로 바꾸려고요. 아 N으로 바꾸려고요? 네. 아 여러분 이거는 S기 때문에 여기 쌍마우라 보이세요? 거의 진짜 쇠파이프를 두 개씩 껴놨어요. 이쪽도 있고 저쪽도 껴놓고 이게 완전 고성능의 느낌이 보이긴 하거든요. 요거 좀 자부심 있지 않아요? 네 자부심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자연흡기 차량들은 이 배기구가 진짜 많고 크면 클수록 멋있는 차였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커야 돼요. 이 배기 튜닝 같은 건 따로 안 했죠? 아 튜닝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전차주가 해놨어요? 네 전차주가.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본인 돈으로 했다는 줄 알고. 아 저는 할 돈이 없어서 못해요. 아, 할 돈이 없어서 못하고 네. 있어요? 와 이게 옛날에 진짜 좀 멋있는 디자인이었거든요. 아, 네. 이거 몇만 킬로 된 거 사신 거예요? 제가 19만 8천 대 사와서 네. 지금 20만 3천 가량 주행하고 있습니다. 와우! 이거 탈 때 이 소리 들리면 어때요? 심장 난리 나나요? 심장이 울리죠. 아 심장이 울려요? 네네. 와우! 오, 배기 소리 좋은데요? 와 그러다가도 여기 문짝을 보시면은 야 이제 이런 데 또 세월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 이렇게 깨알같이 메모리 시트도 다 들어있어요. 이 당시 보스 오디오? 이거 스피커 음질 장난 아닌가요? 네, 음질 좋아요. 여기 내비게이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네. 그럼 무슨 기능으로 써요? 에어컨 도수하고 바람 세기 정도? 아, 바람 세기 정도? 그리고 연비? 네. 저 후방 카메라 이런 건 나오나? 잠깐만요. 네,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우와, 대박! 진짜 이거 좀 살짝 물 속에서 카메라를 킨 느낌? 그리고 안에 좀 바꿔놔서 이런 건 좀 잘 돼 있고요. 네. 요쪽에 이제 가벼운 수납 공간. 아, 제 딸이. 와, 열선 시트만 있고 통풍은 따로 없네요. 네, 통풍은 없어요. 아, 그럼 겨울에 강한 차? 네. 진짜 수납 공간은 많이 없고요. 요쪽에 보시면은 아 우리 좀 스카프어답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정리를 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어우 마음에 들어요. 저도요. 아 네. 네 저도 진짜 더 이상 사람 누울 곳이 없을 때 치우거든요. 네 그 정도인 거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요쪽에 네 요 몰딩이 또 다 벗겨졌는데요? 아, 이 정도는 뭐 감안하고 타는 거죠. 아 비 좀 세도? 네네. 왜냐면 그래도 난 안 맞으니까. 네 그렇죠. 조수석만 맞으니까. 네네. 워터파크? 네 맞아요. 네. 비 오는 날 달려주면 거의 오픈카 성능을 내겠네요. 네 그렇죠. 아 긍정적이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네. 아,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아. 이런 거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재능을 딱 타고난 주인공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마인드가 잘 돼 있어요. 뒷좌석을 먼저 앉아보겠습니다. 역시 이 양말은 뭐예요? 아 양말은 제가 아직 그 집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아. 두고 있습니다. 두 차 다 찾았어요. 아 그럼 고맙죠? 네네. 원래 한 짝만 있는 줄 알았죠? 네네. 이래서 이번에 이제 양말 살 돈 굳은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팬티가 아닌 게 어디야 그죠? 그쵸. 네. 팬티였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와 생각보다 앉을 만한 뒷좌석.
저 되게 좁을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앉을만한데 이쪽에 컵 들어가긴 해요? 커피 제일 큰 사이즈는 안 들어가는데. 아 웬만한 건 다 네, 들어가고요? 웬만한 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와 근데 도시락이 진짜 너무 푹신해요. 오 좋다. 이거 되게 좋은데요? 오랜만에 도는 좀 정통 도시락? 아 네. 네 그런 도시락이 좀 들어있고요. 제가 좀 만족을 한 거는 생각보다 진짜 저기 괜찮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여러분 그래도요 이 차가요 예전엔 진짜 잘 달리는 차, 정말 고급 외제차 이런 거의 상징이었어요. 스피드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타는 차였었는데 세월의 흔적을 많이 맡다 보니까 좀 이제는 좀 보는 눈이 좀 바뀌었죠. 그래도 저 가운데 라인 부분은 아직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에어컨 송풍구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사이즈가 좀 작긴 해요. 네, 근데 바람은 좀 세게 잘 나오네요. 네네. 근데 정말 귀엽게 만들었어요. 아기자기하게 귀요미. 또래 친구들이 다 차를 좋아하나요? 네, 다 좋아해요. 모이면 다 같이 차 얘기하고? 네, 차 얘기하고 다 자가용이 차가 있어서. 아, 또 있어요? 네. 아, 좀 시대가 진짜 신기하다. 네. 네. 근데 그 중에 본인만 이렇게 카푸어라고 신고당한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신고당, 네. 아, 잘 모르겠는데 신고당했어요? 네. 친구들이 실제로 옆에서 차를 팔려고 많이 얘기해요, 막? 네, 좀 많이 그래요. 아, 본인이 어떻게 하길래 차를 팔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뭐 어떤 행동을 하길래? 유지할 돈이 좀 후달리니까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좀 이렇게 재산이 좀 있어요? 재산 있죠. 재산이 있다고요? 네 재산 있어요. 봐봐 이럴 줄 알았어. 뭔데요? 이 차요. 이거 팔면 다시 돈 좀 나오니까. 네 그죠. 아 친구는 이 친구가 어떤 게 가장 걱정돼요? 나중에 이제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아 대출을 받아서? 네. 그다음에 보험도 책임보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사고 나면은. 아 진짜 난리 나죠. 이 인피니티의 붙는 차들은 웬만큼 좀 값이 나가는 차거든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아, 또 그때 심장 터지니까? 네. 하, 네 심장 잘 터져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직이어서. 본인 알바예요? 네, 저는 알바하고 있는데. 네. 친구가 이제 백수잖아요. 그래서. 아, 그쵸. 그건 좀 많이 걱정이 된다. 네, 나중에 네. 또 마이너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사고 나도 난리 나고, 지금 당장 알바도 안 하고, 들어온 수입도 당장 없고. 네, 아.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죠. 아, 저 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아, 친구 걱정하는 이유를 알겠네. 와 일단은 이 핸들이 와 이거 진짜 그냥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핸들이 무거운 거 알고 있었어요? 타보니까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전완근이 많이 두꺼워졌구나. 네 맞아요. 아 저는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여러분 일단 직진할 때 딱 이 배기 이 자유눕기. 오 아 자유눕기 죽이는데요? 아. 이게 엔진을 쥐어 짠다는 이 느낌. 3700cc 하, 어 죽인다. 연비가 얼마나 나오죠? 이게 시내에서 네. 5에서 6 정도 나오고요. 5에서 6 정도? 최대한 연비 주행하면 또 9에서 10. 9에서 10 정도요? 네네. 아 근데 너무 지금 기름값도 올랐는데 부담되겠다. 네 기름값이 제일 부담되죠. 아 그리고요 여러분들 핸들이 무겁다 보니까 이게 좀 달릴 때 안정감은 있네요. 네, 이게 딱 이게 가볍게 막 흔들거리지가 않으니까. 자 백프레셔. 어우 한 번씩 터져나오고 다시 한 번 더. 내 원하는 대로 팍팍 바뀌진 않네요. 한 번씩 터져나올 때마다 이게 좀 재밌긴 한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처럼 차주가 원할 때 막 기어 변속이 탁탁 되진 않아요. 살짝 자기 의지가 좀 세. 아 의지가 너무 세니까 요거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아 요럴 때 좋네. 요때 로켓포처럼 한번 달려주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 보니까 현재 내가 몇 킬로가 달리고 있는지 이제 항상 계기판을 딱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친구라면 320만 원 주면 이 차 살 것 같아요? 저는 차 안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네. 어때 가성비를 좀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가성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아 얘는? 네. 그쵸. 많이 먹고. 이 차의 장점이 뭐가 있어요? 근데? 배기음이 좋고요. 그리고 또 세단이라서 생각보다 편하네요. 아 맞아요. 저 네. 느꼈어요. 있을 건 웬만한 건 거의 있다고 보면. 아 있을 거는 이제 뭐 통풍 시트도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지만 있을 네. 건 있다. 네. 네. 편의 최소한의 편의 장비는 갖춰져 있다. 아 최소한의 편의 장비는 네. 갖춰져 있다. 네. 그거 말고 딱히. 아 그래 벌써 네. 벌써 끝나면 안 되죠. 지금 카푸어 자부심 있어야 되는데. 아, 빠르고. 네. 타는 맛이 좋다. 타는 맛이 좋다. 네. 단점은요? 단점은 뭐 아까 말했다시피 연비가 너무 안 나오고. 네. 저도 이거 지금 제 나이 때도 많이 이거 타라면 부담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디자인 적으로도 조금 살짝 너무 구식이긴 해서 아 네, 그것도 좀 아쉽고 살짝 구식 느낌이 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걸 운전을 해보니까 네. 옛날 차라는 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네. 딱히 뭐 굳이 찾아내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장점을 찾자면은 이 차는 또 워낙 장고장이 안 나기도 유명하잖아요. 네. 여자친구는 있어요? 아니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아 좋아요. 완전 오로지 인생 차군요. 아 옆에 친구는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저는 그냥 알바하면서 네. 가끔씩 술 한번 먹고 이제 노는 거. 친구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또 술을 좋아해요? 네. 아 근데 저희 채널이 술 푸어였으면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친구는 술에 얼마를 써요 한 달에? 많으면 100
이 친구가 차를 끄나 저 친구가 술을 먹나 두 분이서 퓨전 한번 해서 드래곤볼 알아요? 둘이서 퓨전해서 탄생한다 그러면은 거의 국내 1인자가 되지 않을까? 저번 우리 K5 나왔었죠. 술 차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네, 아, 네. 그래도 각각 하나씩은 포기를 해서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재펄TV의 자랑 트렁크 확인. 와, 진짜 이것도 무겁다. 자동 아닌 거죠? 네. 이거 딱 보시면은 내가 원했던 게 있다. 이거 팬티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네, 팬티 아니에요. 아쉽다. 여기 딱 보시면은 여기 근데 왜 이렇게 뭐예요, 이게 다? 아, 그건 저희 조카 건데. 그 네. 베네초 우리. 아, 이거요? 네. 이게 다 왜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아, 좀 필요 없는 거 다 여기다 수술 넣다 보니까. 양말 공장 따로 하세요? 양말이 가끔씩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아, 저 뒷좌석에도 구비해놓고 여기에도 구비해놓고. 네네. 와, 진짜 쓰레빠도 있고 좀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아, 네, 정리해야 돼요. 근데 요 차 타고 어디 고립돼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술과 차에 이렇게 또 돈을 쓰는 남자들을 만나봤는데 또 저희 주제는 카푸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또 저는 젊기 때문에. 네네. 크게 뭐라 하지 않아요? 네. 지금 질러서 타보고. 네, 맞죠. 친구도 술 좀 줄여야죠. 한 달에 100만 원. 21살이 한 달에 100만 원 어떡해요? 대출받아 사는 것보다. 대출받아 술 먹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만약에 합쳐진다고 하면 최강 캐릭터가 나올 것 같아요. 드래곤볼 봤죠? 네. 퓨전.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저쪽으로? 나 하트 그린 줄 알았잖아.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친구야, 네, 카푸어를 신청했지만 이제 차를 정리해보자. 그랬구나. 이제 너도 술 좀 끊고.